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. 2022년 2월 2일입니다.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저희 집 뒤쪽 탄천 제방길을 나왔더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하늘은 새파랗고요. 자, 땅에는 아직 잔설이 녹아있네요. 자, 이 잔설을 맨발로 이렇게 밟으니 마치 눈꽃 빙수를 마시는 듯한 그런 새콤달콤한 그런 맛입니다. 이 땅속의 자유, 생명의 자유전자가 지금 제 몸을 용솟음치며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집안에 앉아있는 것과 이렇게 땅을 맨발로 걷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아니,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땅을 걷는 것과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. 이 땅 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 올립니다. 몸 안의 독소인 활성산소를 다 중화하고 적혈구의 제타전위를 끌어올려서 혈액을 묽고 맑게 변화시켜줍니다. 당연히 혈류의 속도도 빨라지죠. 그리고 몸 안의 ATP 생성이 촉진되면서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활력을 제공해줍니다. 이 시간 저는 그만큼 젊어지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 집안에 앉아 계시지 말고 또 신발 신고 걷지 마시고 과감하게 신발을 벗어보세요. 지금 추운 날씨라고는 합니다. 지금 한 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햇살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따뜻합니다. 너무나 따뜻하고 길 위에 있는 이 낙엽들이 폭신폭신한 그런 융단과 같은 그런 촉감을 선사합니다. 잠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저 파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까요? 나무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군요. 자, 이게 위에 있는 길인데요. 탄천 제방길입니다. 자, 저 하늘을 보십시오. 새파랗습니다. 자, 저기에 태양까지. 자, 바람은 아주 시원합니다. 맨발로 걸으면서 혹시 이 설날 연휴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스트레스 쌓이신 분들은 빨리 신발 벗고 주변의 흙길로 나오십시오. 그래서 생명의 자유전자를 향유하십시오. 여러분들께 새로운 활력과 삶의 의지를 충만시켜 드릴 것입니다. 맨발로 걷는 이 순간 저는 하늘과 저 푸른 하늘과 이 땅의 주인입니다. 이 천하대지가 하늘과 땅이 그 주인이 바로 저이고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맨발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서 있는 이 세상을 건강한 삶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 같이
신발 벗으시고 주변의 숲길로 어서 빨리 나오십시오. 그리고 이 빛나는 태양과 푸른 하늘과 이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치는, 넘실대는 이 땅을 맨발로 밟으십시오. 즐거운 연휴 마지막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